네, 진압부장 박성순입니다. 아, 네, 네, 제가 갈게요. 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회원쌤, 안녕. 아니, 뭐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? 아, 수현쌤 만나러. 그 고3 국어 시험 문제. 시험 문제요? 아, 무슨 문제라도. 그거 문제 같은 거 아니야, 어? 선생님들이 서로 지켜주지 못한 망정. 선생님, 뭐예요? 아니, 우리 학교 어떤 기간제쌤이 인터넷에서 우리 학교는 교부부장님 뒷담하고 다닌대잖아. 무슨 기간제 채용에 빽이 있네, 어쩌네. 잘 돌아간다, 잘 돌아가. 아이고. 그 바람에 교육청 민원까지 들어갔겠나 봐. 뭐 그 통에 교감 선생님 골치 좀 썩으셨고. 똥 밟았어. 가르쳐도 저러니? 여튼 교무부장님이 진지하게 알고 있었는데 참고 있었나 봐요. 아휴, 앙큼하게 뒤로 호박씨 까고 다니면서 앞에서는 깜찍하게 굴었을 거 아니냐고요. 선생님, 저 회의실 가시죠. 네. 지호 선생님. 해운쌤. 시험 문제 얘기해줘. 안녕하세요. 고하늘 선생님이시죠? 3학년 5반 구재현 아버지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저기 선생님, 그... 오하늘쌤! 도쌤도 안녕. 얼른 가자. 지현쌤이랑 하수연쌤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어. 아, 네. 혹시 뭐 따로 얘기한 거 없지? 그거, 하수연쌤 시험 문제. 네, 얘기 못했습니다. 앞으로도 안 하려고요. 잘했어, 어?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니까. 그럼 두샘 수고. 가자. 네. 선생님이 여길 왜... 설명드릴게요. 일단 앉으시죠. 근데 왜 부장님이... 아, 제가 1학년 주력이긴 한데 3학년 수업도 두시수 들어가니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문제 좀 내와봤어요. 제가 또 배려심 넘치는 캐릭터잖아요. 뭐 어떡할까요? 문제 내오시긴 했는데. 그래도 1학년 주력인데 3학년 시험까지 손대는 건 힘들지 않겠어요? 저... 저도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요, 그럼. 문제는 네 분이 출제하시고 저는 검토만 같이 하는 걸로 하죠. 같이 검토? 그럼 됐네. 이거 각자 내온 문제는 서로 풀어봐주고 오류난 거 있으면 뭐 서로 얘기해주죠. 이번 편집은 누가 하지? 하던 대로 하죠, 뭐. 연차순. 오케이.
코스카이센 수고죠. 아, 저 근데 저 시험지 편집을 안 해봤는데 괜찮을까요? 연수자료에 공통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면 돼요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. 네. 아, 그 제 문제는 미리 드렸었는데 어떻게 딱히 문제 없죠? 이상 있어요? 에? 아니요? 내가 냄새가 나서 그래. 내가 또 개코잖아요. 냄새는 무슨 어디 뭐 오늘 점심 메뉴가 카레인가? 저 헤어샘. 네. 그 내 거 문제 있잖아. 검토 좀 자세히 해줘요. 오류 없나? 네. 하수연 선생님 시험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저 선생님, 그 이번에 시험 문제 내신 거예요? 어, 잠깐 미안. 그쪽 반 수행평가 입력 다 끝났죠? 네. 아, 그럼 내 것도 좀 부탁해. 내가 그 심화반 보충 수업이 있어서. 네. 아, 근데 저 이번에... 따라가 얘기 좀. 아, 예, 부장님. 잠깐만. 시험 문제 말이야. 뭐? 중간고사? 어. 내가 고1 주력인데 3학년 시험 문제까지 간섭하는 건 좀 오바지? 그쪽에서 먼저 도와달래요? 아니. 오바지. 많이 오바지. 아주 대놓고 오바야. 아, 뭘 그렇다고 뭐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해? 나 진짜 또 욕 많이 먹겠지? 어, 네. 저 선생님. 뭐해요? 혹시 내일 연가 좀 쓸 수 있을까요? 왜요?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. 병원에 좀. 선생님, 누가 학교에서 연가를 써? 교장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쌤, 지금 시험 출제 기간인데 연가 쓰면 하루 종일 보강 누가 들어가라고요? 그리고 이거 소문나 봐. 너도 나도 다 연가 쓰겠다고 덤빌 텐데 우리 피곤하죠? 알면서 왜 그래 정말? 아니 그럼 너무 힘들면 혹시 조퇴라도 좀? 그래요. 어? 참다가 정 힘들면 조퇴 써요. 어? 아, 저 오전은 딴 쌤들 눈치 보이니까 조퇴는 가급적이면 오후에? 응? 어떻게 생각하니?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잘 살 수 있겠지? 아니 유튜버예요. 많이 늘었네. 그런데요 이 판서 글씨부터도 다르네요.
수업 잘하는다. 그래, 뭐 좋은 대학을 간다고 다 잘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가 커서 스님 나이쯤 되면 우리 사회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도 오지 않을까. 정규 수업이 아니라 이카로스 동아리 애들만 듣는 방과후 수업 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야. 싶은데 선생님은. 특히 유라는 형편이 좀 안 좋거든요. 위선자. 아이고, 중간고사 질문할 사람 가져와. 이거 저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했는데 이거 왜 그러지? 네. 야, 너 질문한다며? 어, 찐유라. 너 공부 잘 돼가냐? 네, 뭐 그냥. 저 근데 질문할 게 있는데. 교무실로 가자. 갈 때 해결 방식에 대해 얘기를 듣는 거잖아. 해결 방식에 뭐가 있니? 첫째, 선언하는 게 있어. 뭐야? 자기 부탁이 있는데요. 어, 우리 후배 하고 싶은 거 다 해. 네?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학생들 질문 있다는 거 아니야? 들어와. 벌써 와 있잖아. 감사합니다. 어. 예. 유라야? 네. 너 고하늘 선생님 수업 듣지? 네. 근데 왜 고하늘 선생님한테 질문 안 하고 도현우 선생님한테 질문하니?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? 도현우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이시잖아요. 얘야, 그래도 그건 아니지. 자기 수업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예의 아닐까? 네. 쌤, 저희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어. 저런 애들 꼭 있어. 너무 신경 쓰지 마. 애한테 뭐 밉보인 거 있어요? 아, 왜 또 그러세요? 왜? 딱 봐도 삐졌잖아. 저런 애 하나가 신경 긁으면 수업도 제대로 못 한다고. 애들 컨트롤 확실하게 해요. 고삐 질 땐 쥐고, 풀 땐 풀고. 그러는데요, 어떤 학생이? 아, 뭐, 뭐 정리들 하시고 점심 같이 땡기러 가시죠. 갑시다. 네.